안녕, 여수가 생각진다.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항상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읽어줄게요. 읽어드릴게요. 욥기 1장 42장 42장 욥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까 전에 어떤 말소리 들어간 거 저 누나가 전해했던 거예요. 욥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열심히 섬기만 하나님을 원하시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많은 좋은 것들을 해줬었어요. 그런데 슬픈 일이 일어나 욥는 마음이 아프게 되었어요. 주인님, 주인님, 욥이 신하가 달려왔어요. 나쁜 사람들은 당신의 동물들을 잡아갔어요. 그러자 다른 신하가 욥에게 달려왔어요. 다른 사람이 와서 나발했던 주인님 가축들이 죽었어요. 그의 종들이 다 죽었어요. 말 마치기 전에 신은 욥이 달려왔어요. 주인은 아이들이 모두 죽였어요. 욥는 너무나 슬펐어요. 그러나 욥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벌거벗채로 나왔으니 벌거벗채로 돌아갈 거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합시다. 이 모든 일을 겪었고 욥는 죄를 짓거나 어리석나 하나님의 원만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그 후에 욥는 아프게 되었어요. 욥는 괴롭힌 이 모든 일은 사탄의 한 거예요. 사탄은 욥을 하나님께로 쫓아버리고 한 거예요. 하지만 욥는 하나님부터 멀어지지 않았어요. 나는 어떨 때도 하나님이 사랑할 거야. 욥는 말했어요. 난 절대로 하나님부터 멀어지지 않을 거야. 괴로움 속에 없이 하나님을 사랑해 죽는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어요. 욥도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더 잘 살게 되었어요. 곧 하나님은 그 병이 낫게 해주셨어요. 그뿐 아니라 옛날보다 더 많은 소가 양을 주시고 10명의 아들딸도 주셨어요.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욥을 하나님이 더 새로 주신 거예요. 또 읽어드릴게요. 왕의 꿈을 부러진 다니엘. 다니엘이자 바빌론은 그분을 왕이 두려워했어요. 내가 꿈을 꾸었는지 말했지 왕이 말했는지 하지만 지금 나는 그 꿈이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단 말이야. 왕은 자기의 꿈을 알아내려고 여러 사람들을 불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 다니엘만 왕에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왕의 꿈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왕의 꿈이 될 말씀을 했었어요. 왕은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또 그 꿈을 뜬다는 걸까요? 하나님은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기도를 하셨어요. 왕님 꿈에 뭔 건지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왕이 꿈을 대해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왕이가 그 꿈을 말씀해줬어요. 다른 사람들은 왕의 꿈을 아무런 말지 못했어요. 왕은 꿈에 대해 알게 되어서 만족을 대해 왕은 다니엘을 믿는 하나님이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다니엘은 뒤에 돌아서 그들은 다니엘은 높은 자리에 앉히고 많은 선물을 주었어요. 온 바벨론은 다스려고 하고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는 선생님께 세웠어요. 다니엘은 자기의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이 도우신 하나님. 다니엘 6장. 다리오 왕제는 다른 나라 사람인 다니엘을 우리 위에 세우려고 이고 있어. 다리오 왕은 또 다른 신하들이 말했어요. 왕은 다니엘이 나라 안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세웠어요. 다니엘은 촌스럽게 나라를 잘 이제 성리하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신하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잘못 찾아와 왕위가 일러서 벌을 받게 하라고 했지만 아무 잘못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왕에게 나쁜 벌을 만들게 했어요. 그 법은 이래도 누구든지 왕이 신으로 믿고 기도하는 저에게 한다. 만약 다른 신하가 기도하면 그 사람을 사자 밥으로 준다. 그 나쁜 사람들은 다니엘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왕의 꿈을 알아봤지 못해서 챙부를 당했지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다니엘 발작 좋은 것을 알았지요. 다니엘은 새로운 생긴 아이고도 보는 청지를 했어요. 나쁜 사람들은 다니엘이 기도한 것을 보았어요. 나쁜 사람들은 다니엘의 이야기를 왕이 말하고 싶었어요. 왕은 괴로웠어요. 다니엘은 구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왕은 다니엘을 사자고에 넣기만 했어요. 그거는 법이니까요. 왕은 할수 없지. 다니엘을 붙잡아 사자굴에 넣으라고 명령했어요. 왕이 말했어요. 너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사람들은 큰 돌로 사자굴을 입구로 바뀌었어요. 날 밤, 왕은 잠이 잘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새벽이 되자 왕은 금빛 사자굴에 가보았어요.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겠나? 왕이 걱정되게 목소리로 다니엘을 불렀어요. 네, 다니엘이 대답했어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이 입을 막아주셨어요. 하나님은 제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저를 지켜주셨어요. 다리오 너무 기뻐했어요. 다니엘 사자 굴에서 꺼내라 말했어요. 다니엘은 몸에 아무런 상처도 없었어요. 그거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왕은 다니엘을 고소한 사람들을 혼내주고 모든 백성들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성경에 하고 법명했어요.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줄게요.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줬는데 어땠어요? 재밌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